농지 면적 16,000여 제곱미터. 과연 어떤 비법으로 부자가 됐는지 한번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다른 농가들은 한숨 돌리는 계절, 겨울. 돼지감자 밭은 찬바람이 부는 지금부터가 수확하느라 가장 바쁠 때랍니다. 아니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땅만 계속 파는 것 같은데요. 이게 원뿌리잖아요. 근데 없잖아요. 돼지감자 안 나오죠? 안 나와. 봐봐 이런 데 나오잖아요. 뿌리 없는 데서. 전체를 캐야 돼 이렇게. 어디서 나올지 몰라서. 여기를 캐도 아마 나올 거예요. 이쪽은. 이런 데도 캐도 쑥 좀 봐봐 어디 이렇게 보면. 어디서 나올지 몰라서. 얘는 저 밭 전체를 만져야 돼요. 이렇게. 여보 여기 엉뚱한 데서 오죠. 맞죠? 와. 우와 대박. 우와 괜히 똥단지라고 불리는 게 아닌가 보군요. 이런 재미로 농사 짓는 게 이런 재미로. 재밌어요 또. 생각지도 안 돼서 이렇게 전기들이 아, 월척이다 월척. 아니 부자 농부 해마다 캐는 돼지감자인데도 그렇게 재밌어요. 이걸요 이렇게 쓱쓱 해서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이건 이거 흙도 유기농이니까 이렇게 해서 아니 먹어도 돼요. 맛있어요. 몸 맛보다 훨씬 맛있고 배 맛보다 약간 더 달짝지네요. 아니 과장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먹어도 돼. 이래다 갈증 나면 우리 그냥 먹 거야.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한번 드셔보실래요? 이렇게 먹어보세요. 어우, 다네요. 땅속 사과라고도 해요, 이게. 땅속 사과. 맛있어요. 사과만큼 달달하다는 돼지감자. 파종 시기와 수확 시기는 과연 어떻게 되나요? 3월 말까지 싹이 나오기 전에 수확을 하고 그리고 이제 눈이 뜨잖아요. 그때 다시 또 심어. 그래가지고 1년 뒤에 겨울 내내 땅속에서 커요. 봄에 캐면 지금 이렇게 자라도 봄에 캐면 얘들이 이렇게 클 수도 있어. 겨울에도 놀지 않고 얘들은 자라고 있어. 효자라니까 효자. 어느 자식이 이렇게 효자고요. 쑥쑥 잘 크고 돈도 벌어다 주고 진짜 효자 작물 맞네요. 맞아. 그런데 아주 조금만 수확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미리 캐놓으면 땅속에서는 이렇게 잘 크잖아요. 밖으로 내놓으면 저장 기간이 짧아요. 겨울에는 그 쓸만큼 양만큼만 캐고 이제 3월달 되면 다 캐서 이제 가공을 해놔요. 깨끗한 흙이 자연 저장고가 되어주고 순천의 청정 환경을 걸음삼아 단단하게 연결해가고 있는 돼지감자.